우리 미용하시는 분들 고쳐야 될 거. 자꾸 안 된다고 하는 거. 네, 유튜브 친구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얼마 전에 올렸던 영상 중에 미용실에서 느낀 이 불편했던 부분들을 좀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달라고 제가 영상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댓글이 한 507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촬영 녹화로 하지 않고 방송을 좀 켰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람들이 좀 불편한 부분들이 어떤 게 있을지 좀 천천히 같이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도 요즘 공감하시나요? 그럼 일단 요거에 대한 제가 답변을 한번 간단하게 드려볼게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우리 강우재님이 보신 게 맞아요. 저도 이제 미용실을 이제 다닌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디자이너분들마다 테크닉 차이가 당연히 있긴 한데 어느샌가부터 미용실에서 내려오는 공식이 있는데 그 공식을 이제 마네킹에다가 연습을 하고 실전에서 활용을 하고 이제 손님분들께 더 멋지고 예쁜 헤어스타일을 보여드리는 건데 마네킹에만 한 거에만 너무 의존한 나머지 놓치는 거가 많다라는 것을 저도 미용실 가서 느꼈어요. 사람을 보고 한다기보다 마네킹을 보고 따라한다는 느낌이 좀 강했어요. 요즘에 미용실 다닐 때. 물론 안 그러신 분들도 계시겠죠. 그리고 이제 이런 교정 같은 거나 특수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직까지도 이런 교과서랑 정의가 없어요. 제가 이것도 말을 그냥 만들어낸 거예요. 이거 안 된다고 하는 거는 그냥 뼈를 때릴게요. 할 줄 모르시거나 숙련도가 부족하거나 세 번째로는 자신이 없거나 보통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미용사는 그 자리에서 손님을 계속 받아가면서 똑같은 헤어스타일, 똑같은 상담해서 지루할 수 있겠지만 그걸 절대로 지루하다 생각이 들면 안 되는 거고 매번 새로운 마음으로 손님을 대하지 않으면은 그 손님은 제가 볼 때는 떠나간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 근데 이거는 약간 미용사 입장에서 말해줄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이게 커트값이 저가인 미용실이 있어요. 저가 미용실에서는 사실 기계처럼 돌려야 되거든요. 근데 나는 그것부터가 잘못된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건 정답이었거든? 저가 미용실은 손님을 많이 받고 빨리빨리 회전율을 돌리고 돈을 벌어야 되는 미용실이기 때문에 이게 프리미엄 미용실을 기대하고 가시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가 미용실 가면은 그만한 서비스와 그만한 품질을 고려하고 가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진짜 할 말 진짜 많다. 우리 미용하시는 분들 고쳐야 될 거. 안 된다고 하는 거 상담할 때 안 될 수 있죠. 근데 그냥 아 이거 다운펌 해야 돼서 안 돼요 이게 아니라 고객님 모질은 바깥쪽으로 많이 뻗고 커트로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선은 제 가위로 최대한 다 잘라 드릴 테니까 모양을 보시고 그래도 부족하시면은 다운펌을 하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은 손님분들이 기분 나빠할까요? 거기서 기분 나빠하면은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 싶은 거는 내가 해줄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도와드리고 그런 한계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화학시술이 필요하다는 걸 말씀을 드리면은 아무 문제 없은 상대예요. 즉 이 코멘트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직급별 요금이 난 이런 것 같아. 직급별 요금이 다르다면은 그 직급별마다 테크닉과 결과물이 달라야 된다고 느껴야 되는데 내 느낌상 결과물에 대한 차이가 별반 차이가 없는 거야. 그래서 문제가 오는 거 아닐까요? 아, 이거는 제가 디자이너 입장에서 말씀드릴게요. 처음에 정말 영양이 필요해서 영양이 없으면 파마가 안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권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과잉적으로 판단해서 매출을 끌어올리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들 들었을 때 진짜 필요해서 정말 원하시는 것 같다 라고 하시면 하시고요. 그게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그냥 판단하에 결정을 내리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미용실은 그냥 없어요, 영양이. 간단한 거는 사놓고 그냥 해줘요. 그거는 기본적인 건 해줘요. 그리고 생색을 내요, 저는 그냥 솔직히.
이거는 진짜 기장 추가는 받아야 돼요. 단 머리가 정말 길 경우에, 이거는 그냥 제 기준이에요, 단발까지 오는 머리는 기본, 그리고 턱에서부터 명치 여기까지 오는 거 기장 추가 한번, 구분별로 미용실마다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상담 받으실 때 기장 추가가 있는지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달라고 해서 듣고 나서 시술을 받아야 찝찝한 게 없으실 것 같아요. 아, 이것도 사실 서비스적 문제죠. 이건 그런 느낌인 것 같아. 이것도 좀 뼈 때려볼게요. 화장실 들어가기 전과 후가 다른 것처럼 그런 감성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홍보나 블로거나 유튜버나 뭐 SNS로 나를 알리고 뭐 마케팅을 했다면은 모든 품질을 장착을 해야 사람들이 이질감이 없이 느껴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 이거는 저도 할 말이 없네요. 제가 이제 파마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늦어져요. 그럼 뭐 20분, 30분이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이 대기하고 있는데 그 다음 사람이 그러면은 그 기다린 것만큼 거기에 따라서 서비스를 새롭게 공급을 해드리고 품질을 높게끔 해서 끝까지 책임을 지고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전 사람이 오래 걸렸다고 새로운 사람에게 급하게 해버리면은 이런 경우가 나타난 것 같아서, 저 같은 경우에는 늦으면은 죄송하다 말씀을 드리고 오히려 진짜 더 오랫동안 해드려요. 그러면 또 다음 분도 밀리고 다 밀리겠죠? 밀려도 계속 같은 텐션으로 유지해서 마무리를 짓습니다.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맞아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제가 유튜브를 운영하면서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소통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손님이 앉아서 어떻게 잘라드릴까요? 딱 하면은, 그럼 거기서 손님이 말씀하시고 디자이너분들이 듣고서 커트를 진행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손님 입장에서는 좀 더 대화를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근데 디자이너 입장에서는 빨리 해서 돈을 벌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진정한 미용사라면은 커트를 하면서도 힘들지만 중간중간에 소통을 하면서 고객의 니즈를 맞춰주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걸 보면서 저도 다시 한번 배우게 됐고요. 그리고 손님들이 생각하는 그 기준들이 대충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로 딥할지 몰랐어요. 그래서 읽으면서 저도 내가 좀 더 개선해야 될 게 있구나 라고 느꼈고요. 이 영상을 또 보시는 모든 손님분들과 디자이너분들이 이런 글을 읽고 한층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개선을 하는 거고, 부족했던 게 있으면은 좀 더 고객의 니즈에 파악할 수 있는 원활한 미용 세계가 왔으면 좋겠습니다.